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대회 하루 전날입니다. 네, 74.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지금 밤 11시쯤 됐고요. 방금 체중계에서 보셨듯이 제가 저녁에는 한 78kg, 자고 일어나면 76, 77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가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고, 제가 마이너스 74kg를 뛰려고 하는데, 이제 체중이 지금 한 3에서 4kg 정도가 오버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체중을 조금 빼서 나갈 생각인데, 사람들이 흔히 이제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74를 뛰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74를 계속 유지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보통 진짜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10kg 정도 오버를 해서 그 체중을 유지하다가 대회 일주일 전에 10kg 정도를 확 감량해서, 사실은 거의 하루 만에 확 감량을 해서 물만 빼서 감량을 했다가 다시 대회 당일날 리바운딩을 시켜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엘리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한 5kg 정도는 사실 저도 가볍게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을 빼는 원리, 사실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체내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거고, 체내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몸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다 날리는 거. 두 번째, 뱃속에 들어있는 그 뭐랄까, 흔히 말하는 똥, 쓰레기들을 다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들이 잡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과정. 그리고 뭐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방법은 뭐냐면, 이제 대회가 한 4일 남았는데, 대회 당일 24시간에서 15시간 전까지 정도, 저는 한 20시간 전부터 단수를 할 예정인데, 한 20시간 정도 전까지는 하루에 물을 한 10리터씩 마십니다. 그러다가 물을 갑자기 확 끊으면, 제 몸에서는 물을 계속 이렇게 배출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물을 확 끊으면 물을 끊었는지 모르고 몸에서 계속 물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물은 안 들어오는데 물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체중이 쑥쑥쑥 줄고요. 그게 첫 번째 과정. 두 번째는 이제 소금을 조금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 사실 소금을 조절하는 방법은 비추하지만, 뭐 혹시 뭐이 영상에서 그런 팁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보통 소금은 대회 한 4일 전부터 5g, 5g 정도를 먹다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소금을 확 끊습니다. 그럼 역시 체내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이 확 빠져나가면서 또 수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글리코겐이 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을 날리는 과정을 하면, 체내에 있는 수분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거운 트레이닝 세션이 남았고,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목, 금, 토요일은 제가 무거운 트레이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만 탄수화물을 조금 먹고, 목, 금, 토는 아예 탄수화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체내에 있는 탄수화물을 다 날려버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체내에 있는 탄수화물이 날아가면서, 수분도 같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줄이고, 야채의 섭취도 줄이고, 최소한으로 이제 제가 육류나 뭐 피넛버터 같은 걸로 칼로리를 섭취하다 보면 뱃속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에 있는 똥들이 다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이 되면서, 내장이 이제, 내장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체중을 못 맞출 경우는, 대회 하루 전날쯤 변비약 같은 걸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진짜 급하신 분들은 이뇨제 그런 것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뇨제는 정말 비추고요. 변비약까지는 저도 시도는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비약 같은 걸 먹어서 진짜 안에 있는 걸다 날리면 보통 원하는 체중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 당일 전 전날 대회 당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중이 만약에 조금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사우나 같은 걸로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날려서 대회 체중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 4일 정도 남았고, 4일 정도 안에 한 4kg를 날려서 대회 날 나갈 생각이고, 그 과정들을 한번 지금 이제 영상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담아서 체중을 맞추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식사를 완성했는데요. 보시면 내일 첫 번째 식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였고, 이제 그 다음 식사부터는 쭉 이렇게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이런 식의 식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이 많은 부위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지 않는 대신에 고지방, 고단백의 음식들을 섭취해줌으로써 칼로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진짜로 수분만 날리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체중을 너무 많이 날리거나 너무 과도하게 빨리 체중을 빼버리면 퍼포먼스를 또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육량과 칼로리는 계속 지키면서 수분만 잠깐 빠져냈다가 다시 수분을 빨리 복귀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체중을 맞추고 시합에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물을 한번 단수한 적이 한 이틀 정도, 아니 한 그러니까 워터컷, 그러니까 체수분량을 조절한 적이 한두번 정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단지 물을 하루에 한 10리터를 먹으면 정말 오줌이 좀 과장하면 한 10분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오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일상생활이 힘든 점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그거 빼고는 물 조절하는 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전 과정을 보여드리고, 원래 이런 방법들은 정말 프로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지만, 근데 모든 스포츠에 대부분 다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보디빌딩에선 당연히 이런 수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뭐 격투기, 체급이 있는 모든 경기, 뭐 역도, 뭐 모든 체급이 있는 모든 경기는 다 이런 방법의 수분 조절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74를 뛰는 사람들은 결국 74가 아니고 83을 뛰는 사람들도 원래 83이 아닙니다. 단지 수분 조절을 해서 그 체급을 맞춰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이고, 약간 정확히는 11월 1일이 되는 밤이에요. 지금 11월 1일 새벽 1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퇴근하고 왔습니다.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 늦게 마쳤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물 10리터 먹기가 시작됐고, 물 10리터를 무난하게 먹은 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 한 6리터 정도 마셔서 조금만 노력하면 마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뭐 가뿐하게 마셨지만 화장실을 무진장 많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탄수화물 점심 때까지만 조금 먹고 이제 저녁부터 탄수화물을 끊어서
몸이 좀 가볍네요. 몸이 가벼워서 지금 이제 체중계 아까 77.3kg 정도였는데 보통 제가 자고 일어나면 한 1kg가 빠지니까 76.3 정도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자기 전과 자고 일어나서의 체중을 얼마만큼 빠지는지를 대충 알고 있으면 조금 걱정 없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기 때문에 대회 전날에도 내가 어느 정도에서 자면 되는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회 전 일주일 정도는 체중을 계속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제가 대회 이틀 전날 뭐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생각보다 살이 너무 안 빠져 있거나 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게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들을 미리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를 무턱대고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대회에서는 체중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기록을 위한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남을 뭐 내가 몇 체급에 나가서 누구를 꼭 이기겠다 아니면 내가 무슨 체급에 나가서 옥상을 받아야겠다 이것보다는 자신과의 경쟁인 싸움이기 때문에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 자체가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는 데 이제 의의를 두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3에서는 충분히 좋은 기록을 낸것 같고 근데 74에서도 충분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74로 도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무리 아닌 무리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저한테는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은 과정이라서 뭐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런 방법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새벽에 또 찍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대회 하루 전날입니다. 지금 낮 12시이고 이제 내일 개측이 9시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78kg고 이제부터 단수 및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예상 시나리오는 자기 전까지 한75 정도를 75 정도가 돼야 되고 75 정도가 되면 자고 일어나면 74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고 만약에 제가 잘 때가 됐는데 생각보다 체중이 안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75 정도를 못 맞추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를 가서 수분 조절을 조금만 더한 다음에 이제 대회장에 가서 계측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뭐 사실 오늘은 이제 대회 전날이라서 운동도 안할 거고 그냥 스트레칭 및 폼롤러 같은 거좀 하면서 쉴 생각이라서 뭐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아침 7시 40분이고요. 이제 개체가 9시쯤 되는데 지금 체중이 74.1kg예요. 그래서 이제 0.1kg만 빼면 돼서 아마 개체할 때까지 0.1kg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냥 먹을 것만 챙겨서 이제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에 도착을 했는데 9시부터 대회가 시작인데 지금 8시 40분이라서 아직 계측을 못하고 있고 9시에 계측을 하고 파워에이드 원샷 할 예정이고 목이 조금 마른데 그래도 체중이 안정권으로 74 이하로 내려가 있어서 만족합니다.